아까 제가 그 자료에다 나왔던 것처럼 세 배우들이 가져가는 코미디 앙상블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네. 한분 말고요. 네. 조합이 참 묘합니다. 혼자 있을 때는 그런 웃음이 안 나오는데 네. 모든 부분들이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세 명이 모이면 뭐 파괴력을 네. 가지고 있다. 이렇게요. 그렇군요. 예. 하지만 씨, 감독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감독님이 실제로도 유머러스한 분이십니까? 네. 감독님 예. 굉장히 유쾌하시고요. 진짜 재밌으세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약간 제가 많이 풀어질 수 있게 촬영 현장에서 네. 감독님이 굉장히 많이 도와주신 것 같고요. 감독님 덕분에 사실은 진옥이라는 캐릭터가 더 엉뚱하고 재밌게 나오지 않았나. 네. 그래요. 예. 그런가 하면 하지원 씨 진짜 오랜만에 코믹 연기 도전이시죠? 예. 네. 예. 잘된 작품만 기준으로 따졌을 때. 네. 어떠셨어요? 편하세요? 액션을 하면서도 코믹하게 소화한다는 게? 아무래도 좀 마음이 더 가벼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무거운 장르, 무거운 캐릭터가 아니기 때문에 네. 현장에서 굉장히 더 많이 웃을 수 있으니까 더 신나는 것 같고요. 액션을 해도 뭔가 좀 유쾌하게 하니까 좀 네. 몸도 덜 힘든 것 같고 굉장히 재밌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영상에 나왔던 우리 깜짝 출연하셨던 송새벽 씨. 강예원 씨가 송새벽 씨를 향해서 액션을 무차별적으로 쏟아내시네요. 예. 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아니요, 그냥 눈에 거슬려서 특별한 예. 이유는 없는데요. 송새벽 씨랑 가인 씨는 멜로를 하시고 저랑은 액션을 하시고 많이 맞으셨어요. 예. 그래서 좀 가짜로 하는 뭔가를 배워야 되는데 예. 너무 진짜로 때려서 너무 미안하게 생각하고. 죄송하군요. 예. 네. 그러면은 예원 씨는 누구를 보면서 가장 많이 웃음을 터뜨리셨어요? 현장이 재밌던 것 같은데 어떤 배우나 뭐 어떤 분이 나를 제일 웃겼습니까? 웃기진 않고 그냥 예. 다 재밌었어요. 아, 그래요? 네. 예. 특별히 뭐 날 빵 터지게 만든 사람 없었으나 현장이 유쾌했다. 아, 지원 언니가요. 예예예. 예, 예. 빵 터지게 한 적은 있어요. 아, 뭐죠? 아, 그러니까 생각할수록 계속 웃겨요. 뭐죠? 어느 날 근데 감독님이랑 다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가인이랑 네. 되게 맛있게 배가 고파서 먹고 있는데 네, 네. 갑자기 눈이 오는 거예요. 눈이 와요? 네. 예. 눈이다 이러면서 소리 지르면서 나가는 거예요. 행복하다. 아, 실제로? 네. 아~ 밥을 먹다가요. 네. 눈이야 이러면서 혼자서. 와. 그래서 저랑 가인이랑 네. 우리를 이렇게 나가는 뒷모습을 보고 다시 밥을 먹었어요. 이런 캐릭 독특하고 갖고 있어서. 네. 네. 되게 그런 것들이 자꾸 기억이 남아요. 그렇군요. 예. 뭐 며칠 전에도 대상 탔다고 막 어디 나가신 거 아니시죠? 눈 올 때만. 눈 올 때만. 네. 그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인 씨께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도 막내시고, 네. 뭐 무대 위에서도 노래 부르실 때도 막내시고, 네. 예. 어떻게 좀 극진히 대접을 해주시던가요, 선배님들이나 오빠나 누나들이, 언니들이? 우선 너무 그래도 정말 제가 막내라 그런지 너무 이뻐해 주세요. 예. 예. 뭐.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 뭐가 있었더라? 아, 그죠. 촬영한 지가 좀 됐어요, 사실. 맞아요. 누가 제일 잘해줬습니까, 가인 씨? 그죠. 제 기억에 와, 예원 언니가 정말 예. 잘해주셨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아, 알겠습니다. 예, 정말 다 진짜로 정말 예. 너무 예뻐해주시고 잘 챙겨주셔서 예. 저는 정말 너무 현장이 그것 때문이라도 너무 빨리 가고 싶고 이분 마고 싶고 그랬던 것 같아요. 갑자기 막 기억이 나나 봐요. 예예, 예, 기억납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네. 예. 근데 생각해보니까 가인 씨는 지금 러브라인이 있고 송새벽 씨랑 강경호 씨도 결혼한 사람으로 나오는 거고 하지원 씨가 러브라인이 없는 건가요? 극 중에서? 저는 이제 치명적인 비밀을 갖고 있는데요. 극 중에서? 예. 네, 이제 상욱 씨랑 주상욱 씨와 함께 뭔가 비밀이 있어요.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은? 치명적입니다. 너무 치명적이라서. 예. 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두 분의 그 치명적인 관계를 좀 기대하면 좋을 것 같네요. 예. 고창석 씨도 러브라인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 예. 예. 근데 삼총사분들과 가장 많은 촬영 시간을 보내셨잖아요. 예, 예. 어떠셨어요? 좀 행복하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아, 행복했죠. 대단히 예. 행복했고. 네. 예. 그리고 영화에 나오는 캐릭터가 이게 정말 연기라기보다는 평소의 모습이 너무나 잘 녹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제가 이제 낯도 좀 가리고 네. 사실 이렇게 여배우들이랑 작업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좀 사실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우리 강예 원장이 그렇게 평소에도 저를 구박하더라고요. 아, 뭐라고요? 뭐라고 구박? 그냥 뭐 옷 입는 거부터 먹는 거까지 그냥 막 지지콜콜 구박을 하는데 네. 그게 짜증이 나면서도 현장에 이제 네. 예, 이게 적응이 되고. 예. 아니에요. 저는 헬로고스트 때 워낙 친했고요. 예, 예, 그렇네요. 그쵸, 워낙 남자 배우들이랑 잘 어울리는 성격이라서 사랑으로 네 대한 겁니다. 그래요? 거의 고창석 씨 포함해서 미녀 사총사처럼 재밌게 예수다 떠시면서 촬영 함께 하셨군요. 알겠습니다. 주상욱 씨는 또 현장의 분위기 메이커였다고 예 관계자분들께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어떠셨어요? 현장에서 좀 분위기 리드하는 스타일이셨어요? 예, 뭐 저는 항상 현장이 좀 즐거웠으면 좋겠고 네, 네. 그래서 항상 좀 이렇게 즐거운 분위기에서 촬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좀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고 말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여기 이제 삼총사 이 세 분하고 좀 다 같이 이렇게 좀 어울리고 이랬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뭐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가인 씨하고 예원 씨하고는 촬영 현장에서 만난 기억이 한번 있나? 아 그래요? 예. 지금 홍보 때 더 많이 만나시겠네요. 예, 그거 말고 그냥 사적으로 뭐 미용실에서 예. 아니면 어디 자리에서 아니면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만나서 더 친해진 것 같고. 예. 가인 씨랑 그럼 주상욱 씨 악수 한번 하세요 지금. 예. 아, 저희는 샵에서 예. 매일. 아 이미 친하시고. 예. 예. 저희는 어제도 본 사이. 아 그래요? 영화에서부터 더 많이 만나시는구나. 네. 예. 메이크업도 안 하고 있을 때 아. 보이는 자리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해요. 예. 다 같이 이렇게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군요. 예, 이 치명적인 비밀 때문에 아. 두 분이 예, 지원 씨하고 주로 좀 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촬영장 분위기는 항상 예, 제가 가는 곳은 어디든 다 즐거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 무슨 치명적인 관계지 부척이나 궁금해지고 주상욱 씨 그나저나 액션 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액션에 대한 부담감 같은 건 없으셨어요? 사극 액션이 사실 좀 위험합니다. 칼도 있고 네, 갑옷 네. 때문에 좀 불편하고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극을 참 좋아하고 그리고 예전에 또 사극 뭐 드라마 하면서 연습도 많이 했고 저는 굉장히 뭐 편하게 좀 재밌게 큰 사고 없이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여섯 분과 함께 지금부터 역시나 또 아주 즐거운 코너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I'm so hot behind talk라고 준비를 해봤는데 촬영 현장에서 있었던 일 중에 몇 가지와 관련된 그 사진이 지금 이제 화면에 뜰 겁니다. 총 6개의 사진을 저희가 준비했거든요. 자신의 사진이 담긴 예, 편말을 들으시면 되고 우리 여배우분들께서는 아까 드렸던 편말 중에 본인의 이제 모습이 담긴 사진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인 씨 그리고 강예원 씨, 하지원 씨. 네. 뭐냐면요. 여섯 개의 사진 하나씩 보면서 요거는 나다. 아, 이거는 딱 내 얘기다 하시면은 바로바로 편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영화가 이제 현상금에 관련돼 있잖아요. 현상금 레이스처럼 현상금을 붙여드릴 거예요. 본인이 이제 본인을 드셨을 경우에. 그래서 최종적으로 많은 현상금을 획득하시